아, 여기 길 하나. 아니야. 괜찮다. 이만큼 다 집어넣죠, 그러면. 이만큼. 아유, 너무. 풍력? 괜찮나?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비좁네. 이렇게 해서 사놨고요. 됐다. 어허, 좋아. 좋아.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아니, 속도가 빠르면 뭔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구청. 자, 구청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되려면 좀더 넓어야 되지 않나요? 부지 자체가? 구청을 이쪽 라인에 해서 이렇게 쭉 늘리는 식으로 할까? 여기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서요. 원래 여기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비좁아. 뒤로 넓어야 돼. 좀 아쉽네. 어쩔 수 없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하지? 킹크랩 광역시에. 아, 왜 자꾸 마지막에 친게 없어져요? 됐다. 경찰? 경찰서? 맥시스맨 됐고요. 이제 우리가 슬슬 해야 하는 것이 석유다. 37,000원이 필요하대. 그러면요, 석유를 하기 전에 일단 좀더 도시를 잘 꾸려볼게요. 여기 이제 중간 밀집도인데, 여기다 연결을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할까? 요렇게 기다려봐. 아이, 젠장. 네, 요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거 미련 없이 부술게요. 좋아요. 됐다. 예쁘다. 일단은 다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뭐 상점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하면은 그때 바꿔주는 걸로 하고. 여기는 가르기가 좀 애매하네. 딱 이렇게 중간이 없다 보니까. 세금 좀더 떼자. 아, 세금이 희망이지.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거 그냥 대충 이 수치만 보고 그냥 배치를 했는데요. 이번엔 좀잘 보는 걸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신나는 놀이터? 아니야, 자세히 보자. 이거 어때? 구수한 장장 냄새가 맴도는 BBQ 정자. 요거를 요런 데다 딱 해주면은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고기 파티도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앗.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 두면은 안 되더라고. 여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일단은 다 들어와서 살라고 합시다. 그방 빼게 되면요, 제가 또 바로 집 구해 드릴게요. 너무 많아도 근데 전기 같은 게 감당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뭐지? 이제 되는 건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나이스! 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주거, 상업, 산업별로 따로 세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 갚을게요. 이게 마음이 좀 좋지 않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대. 뭔가 그러니까. 그럼 산업에 제가 세금을 조금 더 받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상상 속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됐고요. 뭐 자꾸 저 자꾸 하재 메가타워. 나는 생각이 없는데. 뭐 집이 안 들어서지? 너무 비좁나? 전기라던가 이런 거 볼게요. 수도 뭐다 좋죠? 어우, 잠깐만. 이웃에게 용량 판매. 잘 되고 있는데? 엄청난 오물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팔면 되는 건가? 사업이 그럭저럭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 36,000원 됐네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실업 위기. 산업이나 상업을 상업을 설정하여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저거 비좁게 해도 두 개씩 빡빡하게 들어오네. 뒤로 생겨. 괜찮아. 오, 마음에 든다. 오. 여기 이제 길을 연결을 시킬까요? 이 도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높은까지 되는구나. 여기는 괜히 올렸다. 잠깐만요. 여기랑 여기까지는 해봐. 여기까지는 하고. 이게 높은 밀집 대로인가? 그렇네. 아, 이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군요. 어쩔 수 없는 건가, 진짜? 비가 오는데? 길이 막히고 있네요, 이쪽에. 길이 막힌다고 되는 곳은 살짝 또 손을 봐줍니다. 아니야, 전부 다 늘릴까? 여기 다? 중간. 아, 낮은이구나, 낮은. 중간까지로만 올리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높은 중간. 도로가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다시 바꿔봐. 그래도 밀릴까? 초록색이긴 한데. 불났어. 자, 이거 화재. 소방서가 필요하겠어요. 빛또 하나 갚고. 소방서 만듭니다. 소방서는 어디다 배치하느냐? 여기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여기 정중앙에. 해놓고 또 요런 거할 때, 아이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소방서 차고. 차고를 위 뒤에다가 하고 싶은데. 그럼 길을 내면은 혹시 뒤에 되나요? 되니 안 되니? 그것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된다. 이거 그럼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15,000원짜리라서 조금 마음이 찢어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뭔가 공간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죠? 젠장. 돈이 없네요. 불이 지금 심각해. 요런 거, 방치된 거, 철거해주시고, 여기도. 천천히, 차근차근 하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지만. 이거를 하나 더 넣고.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뭐야, 여전히 또 실업 위기야? 그러면은 여기 상점. 틈새 상점. 어때요? 살기 좋죠? 어떻습니까? 다들 저 한번 볼까요? 무직인 사람. 900명.
뭐야, 진짜 조금 더 많이 늘려줘야 되나? 현재 무직이 900명인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낮은 밀집도 거리로 바꿔서 이렇게 연결을 할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하고 낮은 밀집 비포장 도로. 여기 이 도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낮은 밀집.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 칸으로 나누면 될까? 하나, 둘, 아! 이거 삐뚤한데? 아이, 됐어. 야,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여전히 지금 실업 위기다 하면서 좀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라인을 다 상점을 넣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실업 위기에서 많이 줄어드는지. 괜히 여기 비좁은데 상점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전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 하는 것 같죠? 맨 여기다가 이거 괜찮은데? 대형 수평축 풍력 터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길을 내야 될것 같은데? 이쪽을 다 풍력으로 쓰자, 여기를. 괜찮지? 오, 굿. 방향은 상관없나?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부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잘 돌아가겠는데? 바람이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바람이 똑같나? 9. 9. 아예 수치로 보면 되네. 야, 됐어. 똑같아, 똑같아. 알아서 돌아가네요. 그건 또 몰랐네. 이거 하나만 해줘도 되게 짱짱하지 않을까요? 돌아간다! 돈다, 돈다. 이것도 마저 갚을게요. 나이스! 좋아, 좋아.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아, 전기 지금 끊어진 집다 돌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이제 소도시로 분류됩니다. 교외 도시가 되려면 15,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15,000명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는데? 응? 전기. 하나 더 늘릴게요. 이거 대형으로. 여기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이거 때문에 못 놓는 거야?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아까 된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여기는 안 돼. 됐다. 여기 된다. 그러면 일단 연결을 시키고 바로 막고 있어도 바람이 똑같나? 똑같아. 구야, 구. 어, 아, 여기 안 되잖아. 여기 위에는 어차피 안 되네. 아쉬운 걸. 일단 요거 하나를 넣고 아마 작은 건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작은 건 되는데. 이렇게 지우면은 아 여기 비 좁나 봐요. 건물 부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됐다. 10만 원. 크, 돈도 다 갚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